Polsce nauka w szkole wypełnia dzieciom część dnia i roku. Jak to wygląda w Korei? Czy dzieci koreańskie mają dłuższe wakacje? 한국 아동들도 사실은 학교 시간을 많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방학은 대개 이제 그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차례가 있는데 여름방학에는 이제 대개 부모님들하고 이제 더우니까 여행을 가기도 하고 겨울방학에는 날이 워낙 축구할 때 대개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1월 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또 방학이 1년에 두 차례가 있는데 그때 주로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Jak nasi koledzy z Korei spędzają swój czas wolny? 한국 아동들은 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인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주변으로부터 특히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뭔가 학습, 이 공부 쪽에 이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여가가 있는 경우에는 쉴 때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은 요즘 아동들은 이 전자제품, 컴퓨터, 인터넷 아니면 휴대폰 뭐 이런 게임 뭐 이런 쪽에 주로 좀 아무래도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그런 아동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런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이런 데 많이 관심들이 있습니다. Kiedy i w jaki sposób świętowany jest w Pana ojczyźnie Dzień Dziecka? 우리나라 한국의 어린이날이 5월 5일입니다. 5월. 5월이 그 1년 이 가장 기후가 아주 좋다고 하는 날씨가 좋다고 하는 포근한 그런 봄철인데요. 5월 5일 어린이날은 사실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부터 70년도 훨씬 전에 어린이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날 하루 쉬는 날이고 어린이날에는 이제 이 부모님들로부터 선물을 어린이들이 받고 부모님들하고 바깥에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또 구경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날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휴일로 돼 있고 사무실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그날 쉽니다.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서.